지금. 조용히 안 해? 예. 당신 오랜만에 가족끼리 등산하러 왔으면 아이 좀 진득하니 올라갈 것이지 뭐가 힘들다고 징징거려? 아 현정이도 웃으면서 잘만 올라가더라. 현정이는 제 등에 엎여 있었으니까요. 해봐. 이게 껴요. 현정이가 아니라 지미였으면 진작에 집어 던졌을 거예요. 해봐. 그래 껴요. 아이 진짜. 아 남자가 그렇게 약해서 어떡할 거야? 그러니까 앞으로 아 매주 등산하러 오면 적응이 돼서 덜 힘들 거 아니야. 매주 방에서 TV 보면 아예 안 힘들 거 아니에요? 해봐. 인간아, 당신은 가족들끼리 등산하러 와도 뭐 남는 것도 없지? 아유 왜 없어요. 남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고 가족들끼리 일주일 동안 이 답답한 데 있다가 그래도 좋은 경치 보고 아주 맑은 공기 마시니까 뿌듯하고 아주 보람차기는 한데 근데 재미는 더럽게 없더라고요. 해봐. 아무래도 이, 재밌게 놀려면 뭐 친구들이랑 같이 오는 게. 아우 진짜 말 같은 소리 좀 해. 당신 뭐? 나 당신이랑 현정이한테 할 말 있어. 뭔데? 뭐? 해봐. 나 임신했어. 뭐? 여보! 아 그게 정말이야? 세상에 맙소사 언빌리버버 알러뷰 고니치와. 여보! 아 왜 진작에 얘기 안 했어? 아니 뭐 집에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난 김에 얘기하는 거지. 아이 몰라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둘이 얘기 좀 잘 하고 있어. 아 여보 아 나 지금 좋아지게. 아 여보 조심해. 조심 아이고 조심하라니까. 에이 조심 걸어가. 됐네 저거. 아빠 아이고. 그러면 나 이제 동생 생기는 거야? 야 당연하지. 이제 네 부하가 생기는 거라고. 네 쫄병이 생기는 거야. 야 야 너 진짜 고생 많았다. 어? 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. 아빠 친구들 만나고. 아이고 막소사. 아빠 근데 애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? 짜잇! 나이도 어린 게 그런 걸 물어봐? 사람 민망하게, 어? 괜히 부터 부끄럽게 얘기해. 아니 궁금해서 그래. 한 번만 가르쳐줘. 부탁이야. 알고 싶어? 야! 짜잇! 모르겠다. 아이 나도. 오예! 대박이구만. 너? 아빠가 한 번만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. 야, 야, 어? 야, 먼저 이 밤에 아빠랑 엄마가 술을 한잔 한 다음에. 그리고 네가 일찍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을 하고. 야, 너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일찍 자라고 한 거 기억나? 그때 나 안 잤는데? 그리고 어? 엄마랑 아빠랑 안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를 하면 생기는 거야. 뭐 하는 거야 아마추어 같이. 이 여우 같은 게 눈치를 챘네. 어? 알았어 아빠 얘기해 줄게. 어? 사실 그 우리 딸이 평소에 아빠 엄마 말 잘 듣고 안 울고 착한 일만 많이 하고 있으면 하기 물어다 준다는 거 아니겠지? 짜잇! 나네! 나네! 몰라 아빠! 맞지? 안 돼! 내 딸이 구성애라니 말도 안 돼. 내 딸이 구성애라니.